여기까지만 오면 방어구가 없지. 그게 난 너무 신기해. 여기까지 오면 방어구가 하나도 없어. 그러네요. 생각해볼까 그랬네. 자격 쩐다 진짜. 배경색까지 주황색인데 저 새끼 주황색으로 변하고 와서 달려드니까 진짜 진짜 저격 쩐다. 와, 와 저격 쩐다. 그냥 가. 씨발.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돼? 야! 근데 방어구가 안 나오면은 저 검정색 물약을 뭐하러 주는 거야? 존나 이해할 수가 없네. 방어구를 쳐 주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팔라딘 좋습니다. 팔라딘 아주 좋아요. 던지고 던지고 아 이제 손 아프다. 아 이런 종류의 게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쩌는 거야? 딱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한 시간 50분 거의 이제 거의 두 시간 다 돼가는데 두 시간 만에 딱 지치네요. 헐. 점프. 그렇지 그렇지. 검정색 신발. 와, 와, 패드로 할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포레스트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척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아 제발 여기서 좀 파밍 좀 하고 가야 되나? 와, 와우. 나이스.
칼만 몇 개야 지금? 칼 많으니까 막 써. 칼 막 쓰자. 이거 무기도 막 써. 괜찮아. 많아. 예아. 예아. 왜 그래, 그거 버려, 그냥. 이건 바로 입어. 그쵸? 오케이. 칼 하나 썼고. 턱, 턱. 턱. 와, 쩐다. 와, 쩐다. 개 쩐다. 시팔. 개 쩐다. 쩐다, 쩐다. 쩐다. 개 쩐다. 쩐다 해. 개 쩐다 해. 개 쩔어진다 해. 18. 그래도, 아! 방어가 많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죽었네요. 두 개면은 많이 살았었는데. 여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위로 가는 건 맞아. 그래야지 좀 편해지거든.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기서 먹고 밟고 와 빼주시고 매매 그렇죠. 아낌없이 써 그냥. 막 써. 괜찮아. 나에게 칼이 두 자루가 있다. 여기서 방어가 되면 개죽음이죠. 바로 내려와. 아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위에 저 개새끼 때문에 도그 멍멍이 아닙니다. 저 새끼 버거운가 보다. 이거 딱 두 번 쓰고 군바릅시다. 기억해. 기억해. 아파트 계단 앞 모여준 내 친구들 힘내란 말이 힘없이 떨어지고 고맙다기도 하기 이상한. 와우 와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이거 먹어주시고 와세요. 여기 바로 한 명 있을 테니까 이거 던져 주시면서. 아! 망. 이야! 이거 그렇지.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여기다 발라. 엄청 크고 단단한 칼이 되었군. 집중해. 탁탁탕 탁탁탕이다. 기억해. 탁탁탕이야 지금. 탁탁탕. 그렇지. 던져. 바이버. 여기가 참으로 고달픈데 여기는 칼로 휘두르면서 가야 돼요. 칼 칼 칼. 이거 저거 던져주시고 안 맞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여기 딱 하고 오케이 지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게 창을 좀 아껴야 돼. 창 한번 발라볼까요 이거? 여기다가. 아 이거 이거였지. 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후회해야 됩니다. 나 뭔지 알았어 이거. 깜짝이야. 이거 써 그냥.
그렇지. 이제 죽여놓고 죽여 죽이고 어어 제발 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갑옷 하나만 있었어도 솔직히 갑옷 하나만 있었어도 갑시다 몬스터 이거 울트라 에너지는 맛이 없다 좀 맛이 시다 신맛이 좀 많이 나는데 무슨 하늘을 달리는 원숭이냐? 오, 빼주시고.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그렇지, 장이라도 먹어 주시면서 던져 주시고. 아 머리 아파 랜서네요. 오, 내 창. 우가. 이게 보기보다 힘들어요. 저 창 맞추는 게 정말 보기보다 힘듭니다. 우가. 제발. 뭐지? 투구? 미쳤다. 투구만 왜 이렇게 나오지? 미쳤다. 잠깐만 나 무기가 없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오일 하나 써야 되거든요? 은 씁시다 왜냐면 무기가 없어서 쟤를 죽일 수가 아 밟아 죽이면 되는구나
와, 블랙 갑옷. 블랙 갑옷. 하지만 투구만 존나 많네요. 블랙 갑옷. 미쳤다. 이 갑옷을 왜 안 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갑옷은 박살 나는 즉시 이렇게 포션이 하나 떨어집니다.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아, 제발 하느님, 제발 하느님. 제가 신을 믿진 않지만 신이 있다면 믿고 싶네요. 아우, 쉣. 지팡이가 어디야?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느낌 좋다. 이 판 느낌 좋다. 일어나. 웨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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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히 창 던져서 죽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오일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오일을 일단 쟁여두고 여기 딱 나가면은 호랑이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던져주시고 올라가시면서 밟아주시면서 피해주시고. 어,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은 내가 할 거니까. 당황은 내가 할 거니까 이왕 박살났다면 달리세요. 그렇죠. 칼도 있어. 나 칼도 있는 남자야. 칼도 있는 남자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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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까지 좋아. 탔다 탔다 탔다. 지팡이. 아, 지팡이. 나이스. 내가 그걸 원했어. 일단 지팡이는 세이브 해둘게요. 왜냐, 쓸 데가 있어. 어디서 쓰냐? 그냥 여기. 아, 미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칼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 판에서. 이 판에서 부메랑 쓰려고 했거든요. 부메랑 두 번 쓰고 금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 둘, 빠르게. 금, 부메랑. 어? 뭐야? 아씨, 한 번 남았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제발. 이 지팡이 보면 볼수록 쓰레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저 어이입니다. 개 새끼가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지나가고 이거 먹고 빨리 떨어질 텐데. 이거 바로 씁시다. 이거 바로 써야 돼요. 왜냐, 쓰레기거든요. 어디다 쓰냐? 그나마 여기다 씁시다. 지금 오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 써. 그리고 요거를 껴. 백핸드에다가. 그리고 막 이렇게 날려. 그러면은 잠시나마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제일 쏘는 거 바로 올려주시면 밟으면서 이렇게 톡톡 가면 됩니다. 끝이 보인다. 사성의 끝이 보인다. 바로 올려주시면서 밟아주세요. 바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바로 올려주시는 이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알까지 나오는데 알까지 하나 챙겨주시면서 천천히 가도 돼요. 얼음 다음 거 끝이거든요. 여기서
1타 2피는 안 되지만 3피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은 부메랑 던지면서 돌아오는 거 다시 던지면서 단지 던지면서 도망가 주세요. 그냥 도망가 주세요. 저 앞에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나 투구 많아요. 제발 저 앞에 저 미사일 쏘는 애만 없길 바래 주시길 바랬는데 하필 있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투구가 없네요. 여기만 지나가면 돼. 어, 투구 하나 꼈다. 와, 투구 하나 꼈다. 쏘고 돌아가면은 던져. 그냥 제발 막 던져. 야, 불 지래. 불.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깼다! 대략 2시간 만에 4성 깼습니다. 금방 깨겠는데? 대망의 5성. 5성의 특징. 여기서는 팔라딘이나 왕 같은 애들은 안 나옵니다. 오직 보틀러, 그 다음에 양술사, 그 다음에 농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농부랑 양술사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니죠. 4성 깨는데 지금 대략, 4성 깨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이제 5성 깨는데 5시간이 들겠죠. 5성만 깨는데. 그러면 도합 6시간 반. 5성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5성? 5성 이걸 어떻게 깨? 어우씨. 일단 칼. 좋았어. 잘했어. 뭐죠? 뭐에 맞은 거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죽었습니다. 5성은 1스테이지도 넘기가 힘들다. 하지만 보틀러의 버그와 함께라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 탁. 좀 밟아주시고. 와, 미쳤다. 내가 뭘 맞은 거지? 나도 내가 뭘 맞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죽어 있네, 게임이. 내가 뭘 맞은 거지? 죽겠습니다. 이걸 저걸로 어떻게 깨? 자, 5성과 4성은 천지 차이네. 미쳤다. 약간 딴짓 좀 하고 와야 되나? 사람은 벌거벗으면 강해진다. 근데 이 게임도 막 그렇게 막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이 워너비 더 보시나 뭐 이런 게임에 비하면. 지금 저 R3개 있는 거 이 저 소모품이 나오는 걸 농부라고 하는데
농부는 절대 갑옷 종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허접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빠른 포기를 하는 것이니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뭐 슈팅 게임임 이거? 1945도 이렇게 안 어울렸겠다. 하지만 난 다 피했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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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양 하나 던져주시면서 저걸 박살내면은 여기가 지나가기 수월하겠죠. 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원숭이 죽여주시고 원숭이가 존나 귀찮거든요. 와우 매 딱 팍. 그렇지, 지팡이. 나는 마법사다. 모자까지. 일단 안 맞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안 맞아야 된다는 건. 그런 말은 안 맞는 걸 못하니까 못 깨는 거지.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다크소울 할 때도 막 공략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는 안 맞으면 깰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끔 공략이 써져 있을 때가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맞는 걸 못하니까 공략을 보는 건데 안 맞으면 깰 수 있다니. 와, 미쳤다. 무기가 미쳤다. 아, 제발. 나 왜 보틀러가 아니었지? 와, 잠깐만. 와, 넋을 놨어. 내가 지금 넋을 놨어. 왜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꿔. 그냥 왜 바꾸냐. 정말 쓸데가 없거든요 저거. 얼음은 그냥 안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꿀 기회를 한번 줬다 이 정도. 와, 바로 내려가서 밟아주시고 새 깨워주시면서 자연의 새네요.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좋네요. 왜 던졌죠? 내가? 아시는 분 카톡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또 맞았나봐. 아, 새가 맞은 거구나. 다시 지팡이밖에 안 남았다. 난 태생인 마술사가. 그렇지, 방어구. 어차피 다음 판에 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어구가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에이. 와, 와, 불 떨어지는 속도 봐요. 미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 맞고 피했죠. 톡, 톡. 밟아주시고. 먹어주시고. 바로 바꿔줍시다. 이거를 프론트 엔터로 바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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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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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방어구 다 잃어버렸다. 죽었다. 분홍색이 유도라고요? 그냥 양폭 들고 있는 거 아니? 와, 우와, 저격 쩌네. 시발.
어쩜 저렇게 저격을 잘하지? 지금 약간 이걸 트라이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전에 언더테일 할 때랑 저 무명왕 할 때 그런 느낌이 존나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걸 깰 수 있을까? 난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때랑 똑같습니다. 센즈 깰 때랑 그나마 센즈는 한 3시간 만에 깬 것 같은데 무명왕은 더 얼리잖아. 이게 나는 정말 어이가 없어.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던져주시고 넘어가주시면서 밟아주시고 먹어주시고 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메랑을 주거든요. 부메랑은 좋은 공급원입니다. 지나가시면서 빨리 점프 와우. 내 5성 여기 처음 지나가는 건가? 저거 되게 빠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 아이템 하나가 중요한 때 그딴 걸 쳐. 공수래 공수거.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무소유의 법칙 통달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 제가 그렇게 막 현황을 자주 하는 건 아닌데 현황 같은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허준, 허강조류 그분들이랑 왜 현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2시간 이거 별거 아닌데 2시간 플레이한 거 진짜 별거 아닌데 되게 막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 정신 차리고 운만 잘 따라주면 돼요. 이 몹 배치가 잘 따라주거나 막 그러거나 아이템이 잘 떠주거나 그래주면은 딱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 방어구를 주는 몹들은 무조건 방어구를 주고 무기를 주는 몹들은 무조건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무기도 좋은 것들만 칼 특히 부메랑 부메랑이 나와야 돼요. 나는 부메랑 없이는 못 깰 것 같아. 그래서 연금술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을 주기 때문이죠. 와! 와, 죽을 뻔. 와. 부메랑. 그렇지. 일단은 발러 그냥. 그냥 발러 그냥. 그냥 바르는 거야. 이거 지팡이는 아꼈다가 나중에 씁시다. 지금 쓰지 말고 아꼈다가 나중에 씁시다. 여기 점프 뛰어야겠다. 안 뛰면 맞겠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살았다.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돼요 이제. 제 잡으면 부메랑을 줄 수도 있는데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저런 애들을 좀 꼼꼼히 잡고 가야지 깰 수 있는 게 아닐까?
일단은 저 자연의 지팡이는 웬만하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두 건에다가 금 포션에다가 사실상 무기는 조금 약간 무적이야. 왜냐면 금이 두 개나 있어. 어어어어! 일단 3스테이지까지 가자. 어? 왜 깨졌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다 깨졌다. 내 멘탈도 깨지겠다. 욕심이었죠? 보틀! 아, 내 생각에는 보틀러 아니면 희망이 없어. 이게 양술사가 처음에는 지나가기 좋아 보이지만 약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거든요? 퓨처가 없단 말이에요. 장래 희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이 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씁시다. 천천히 해. 시간 많아. 시간은 많고. 아니지. 케이틀린이 말합니다. 악당은 많고 시간은 없고. 뭐라는 거야? 집중해. 게임에 집중해. 헛소리 하지 말고. 알겠어? 야 써. 아까 뭐라 그랬어? 아, 요 자연이 유도라고. 아, 자연 존나 좋다. 와우. 빠르게 던져주면서. 아, 이거 칼이죠? 개쓰레기 칼. 와! 뭘 위해서 쟤를 잡았나? 아니야, 그냥 욕심부리지 마. 그냥 있는 거에만 만족하고 가자. 알겠어. 늙었어. 내가 늙었어. 많이 늙었어. 나에겐 부메랑이 많다. 부메랑이 많다는 것,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것. 호잇. 오,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이것까지 먹을 수 있니? 안 뱉고요. 일단 오이를 백핸드에 들어. 부메랑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오이를 하나 쓰자. 부메랑에 하나 쓰고. 큰일 났다.
아, 집중력이 떨어진다. 티딕 티딕 삐빅 포션 먹어주시고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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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마리 쏘고 있는 거 밟아주시면서 내려오자마자 밟아 밟아주시고 이거 먹고 밟아 밟 포션 나온 거 먹어주시면서 신발 나온 거 필요 없고요 신발이 필요하고요 갑옷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고요 이거 내려가주시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려가주시면서 올라가주시면 저 새끼가 뒤를 돌기 바라면서 뒤를 샥 밟아주면서 저 새끼가 지나가면은 머리 한 방 두 방 밟아주시고 이거 죽고 죽으면 됩니다 어때요? 존나 쉽죠? 이거 최소한 양심적으로 아이템 먹을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친구들아 와. 와 여길 못 지나가겠어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쟤네는 오다가 가시에 밟아 죽을 겁니다 그쵸 예언자 예언자 한 발 폭 쏘시고 지나가시면 폭 쏘시고 이 스타일로 지나가시면서 밟아주시고 공수래 공수거 메타를 하시면서 여기 딱 밟아주시면은 됩니다 여기 밟아주시고 잠깐 무적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밟아주시고 알 먹고 밟 꺼내주시면서 여기 한 번 더 밟고 신발 나온 거 먹어주시면서 안전에 처해지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저걸로 한.. 와.. 새는 한 방이네 새 존나 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거 던져주시고 다시 한번 던져주시고 이제 피가 다 달렸으니까 열고 금색깔 이거 밟아주시고 그러면은 금무기가 되시면서 이거 옷까지 먹어주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역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 게임이 잘 된다는 것 검정 색깔 신발 먹어주시고 무기가 지금 너무 없거든요 쟤를 그래 그래 조심하란 말이야 저기서 무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무기가? 검정 색깔 부메랑이 나와주실 겁니다 검정 투구 검정 색깔 갑옷만 있으면 검색이 검은 세트다 좋됐다 주옷됐다 밟아주시고 핑크 하나랑 뭐 나온 것 같은데 또 신발이네 나 근데 시작이 뭐였지? 보틀러였나? 아 보틀러였구나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저격 좋구요 갑옷 입어주시고 바로 입어주시고 예 밟아주시면서 먹어주시고 우와 우왕 크롱 우왕 존나 세둔 뻥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솔직히 심정은 괜찮지가 않지만은 괜찮아요 크로우를 봤으니까요 그렇지 십자가가 지금 마음이 다 됐습니다 아 어쩌면 좋니? 어? 나 신발은 많아 신발은 3개나 있어 그것도 검정 신발 2개 괜찮아 괜찮아 검진 신발 하나를 내다 버렸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상 나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망했어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대가리가 4개씩이나 있죠
그냥 이거 부서져 그냥. 아, 저 위에서 퇴퇴 쏘는 새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여기 그냥 점프로 피해주시면서 지금 밟아졌죠? 이때 막 밟아주시고 빨리 같이 가라고 이렇게 치고 있잖아. 아 진짜. 눈에 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스테이지는 어떻게 지나가지? 5성? 못 지나가. 포션 나왔다. 요번에 어차피 못 깰 것 같으니까 부메랑 먹으면 블랙 부메랑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얼마나 좋은지. 멋있게 딱 던지고 빡빡 따. 그놈의 달걀이 뭔지. 사는 게 무엇인지 달걀이 무엇인지. 달걀을 잘 이용해야겠어. 내가 못 깨는 데는 전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쵸? 앙빅 초고수들은 5성도 되게 쉽게 깰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 바로 달걀을 잘 못 쓴다는 점이죠. 이런 곳에서 쓰면은 여기서 터지면 내가 죽겠죠?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 똑똑한 머리 플레이. 저거 한 발 쏘고 팍 밟고 얘 딱 밟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서 기다렸다가 딱 밟아주시고 알 꺼내주시면서 얘 빡빡 밟고. 그렇죠. 와 저격 쩌네. 와우 죽을 뻔. 제발 왕관. 네, 방어구가 어디냐.